2082번님의 카카오페이 봐드릴게요. 13만 원에 10% 비중이고요. 손실이 커서 손절도 못하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정말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13만 원대 가격대라고 하면은 와 되게 좀 높은 가격대에 사셨네요. 이때 차트를 좀 그어 보니까 와 되게 오랫동안 들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작년 4월 한 중순으로 좀 보여집니다. 전문가님 올라오고는 있는 카카오페이지만요. 고점 지금 본전가가 너무 높아요. 아, 그쵸. 이거 좀 이렇게 손절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대해서 좀 네. 달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수용할까요?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반등세로 이제 좀 들어왔기 네.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좀 희망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는 비중이 이거 지금 크진 10%로 이제 않다. 크지 않기 네. 때문에 추매를 하시는 방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13만 원대이시면 굉장히 높지만 비중 10%라서 좀 추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카카오페이가 주로 하는 사업이 간편결제랑 그리고 대출 관련한 사업, 그 주식거래 등 금융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부동산에 대한 그 매수 심리가 굉장히 이제 떨어지고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또 부동산 대출에 대한 수요도 많이 이제 줄어든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번 새해 들어서면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이제 대폭적으로 완화를 하겠다 이러한 정부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뭐 고금리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지금 바로 부동산 경기가 뭐 엄청나게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는 보여지지는 않고 있지만 어느 정도 반등세는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카카오페이 실적도 또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은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신규 상장을 하고 내리 좀 하락세를 지속을 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시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4년 연속으로 계속 적자가 나왔고 그리고 이번 연도도 아직은 네, 이번 연도에 들어서 그나마 이제 좀 흑자로 좀 전환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 이번 연도보다, 내년에는 이번 연도보다도 또 실적이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가격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 실적도 이제 흑자로 전환을 해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더 이제 지켜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 가격적인 부분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3만 원대이시면 굉장히 이제 좀 오랜 기간 좀 보유를 하셨고 지금 현재 근데 이제 비중이 그래도 물타기를 많이 안 하시고 비중을 좀 적은 상태로 유지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대응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고요. 네, 요 종목 이제 주봉을 좀 보시면은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상장 이후에 정말 이렇게 내리 하락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지금 거래량을 여러분 보시면 이게 거래량이 이제 신규 상장 이후에 정말 가장 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바닥권에서 지금 반등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를 전환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더 지켜보시고 이제 추매를 하실 때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오늘이 7만 원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봉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이제 카카오페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추매는 하지 마시고 한 6만 원대 이렇게 좀 내려오면은 그 정도의 추매를 하셔가지고 목표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목표가는 10만 원 선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매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춰놓으신 다음에 한 10만 원 선에서 좀 반등했을 때 매도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매하고 단가 낮춰서 10만 원 선에서 어느 정도 익절을 좀 하자. 전략을 좀 이렇게 잡아드렸으니까요. 기분 좋은 탈출이 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